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남한산성은 삼국시대부터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해왔습니다. 청나라의 침략을 받아 병자호란이 발생한 아픔의 장소이기도 한데요. 광주시가 다양한 역사를 간직한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맞아 남한산성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남한산성은 삼국시대 한강 유역의 패권을 결정짓는 군사적 요충지이자 조선시대에는 임시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1636년에는 청태종의 12만 군사로 조선을 침략당하는 병자호란에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한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략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경기 광주시는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맞아 남한산성 문화제를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엽니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한산성에서 제29회 광주시 남한산성 문화제가 개최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문화제에는 행궁 미디어 아트, 수호자 퍼레이드, 과거 시험, 산성 야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남한산성의 마중 공간인 전통 공원에는 자이언트 플라워존과 포토존 등 축제의 핫플레이스가 조성됩니다. 이외에도 행사 시간 남한산성 권역 문화 공연과 트로트 축하 공연 등 다양한 공연도 예정돼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을 전망입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남한산성의 정취를 느끼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